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보디빌더 설규관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1일차에서 클래식 보디빌딩 마이너스 168cm, 게임즈 클래식 보디빌딩 마이너스 175cm 각각 체급 우승을 한 뒤 이어지는 체급 우승자들끼리의 그랑프리전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즉 클래식 보디빌딩 두 개 부분에서 오버럴 챔피언이 된 것인데요. 설규관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설규관 선수는 이어지는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도 도전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설규관 선수의 가장 최근 지난 시합인 2020년 미스터 코리아에서 설규관 선수는 70kg 초반대의 체중으로 75kg 체급을 우승하였는데요. 2021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의 설규관 선수의 무대 체중은 67kg 정도였습니다. 지난 시합보다 약 5kg 감량한 설규관 선수는 더욱더 훌륭한 다이어트 상태와 함께 특유의 근육의 날카로운 세퍼레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트포이 채널 머슬라디오에서도 언급했던 본인의 개인 목표인 청룡상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선수로 세계선수권에서 뛰는 이유는 청룡장이라는 훈장을 체육 훈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 이제는 훈장? 네 아직은 이제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점수를 모두 다 채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리전 스포츠 페스트 오픈 보디빌딩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숀 클라리다는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오픈 보디빌딩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자 2021년 212 보디빌딩 2위를 기록한 숀 클라리다는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212 보디빌딩에도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두 개 종목 모두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 숀 클라리다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 맨즈 오픈 보디빌딩과 212 보디빌딩 모두 출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두 개 종목 모두 출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스터 올림피아 측 프로모터 댄 솔로만은 숀 클라리다가 오픈 보디빌딩, 212 보디빌딩 두 개 종목 중 하나의 종목만 선택하여서 출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리프리스트 역시 숀 클라리다에게 두 개 종목 모두 출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212 보디빌딩 은 금요일 오전 사전 심사, 금요일 오후 파이널. 오픈 보디빌딩은 금요일 오후 사전 심사, 토요일 오후 파이널입니다. 금요일 오후 개최되는 212 보디빌딩 파이널은 사전 심사 때와 달리 엑스포가 아닌 올림피아 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그 말인즉 올림피아 본무대에서만 개최를 하는 올림피아 맨즈 오픈 보디빌딩이 바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동선에 문제가 없습니다. 올림피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숀 클라리다를 212 보디빌딩, 맨즈 오픈 보디빌딩 이 두 개의 무대에서 보고 싶은 분들이 꽤나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라미의 코치 데니스 제임스는 빅라미가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마치자마자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에 빅라미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7월까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 즉 2021년 7월부터 10월에 열렸던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약 4개월의 준비 기간 만에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빅라미가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서 1년 내내 트레이닝에 헌신하게 된다면 지난 두 번의 올림피아 우승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논란의 3위를 기록했던 하디 추판 역시 올림피아 이후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였습니다. 하디 추판은 올림피아 탑3뿐만 아니라 두 번의 피플스 챔피언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 수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디 추판은 올림피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빅라미의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준비의 질세라 허니램보드 역시 하디 추판이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포스트를 업로드하였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시작 5주 전에 미국으로 입국한 하디 추판은 2020년보다 월등히 좋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허니 램보드가 업로드한 포스터가 2021년 그보다 조금 더 일찍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입국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뜻이라면 2021년보다 훨씬 더 발전된 2022년의 하디 추판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달하는 트포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